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금 단합을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단합대회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사 구호는 똘똘 뭉치자였다는데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은수 기자, 3년 연속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참석을 한 거죠. 네, 이곳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만찬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특검 전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 내내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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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대 108, 더 심해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 야당의 입법 독주, 가치라면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우리가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또 총선 참패를 두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세게 때리신 거라며 정책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야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다면서 108석이 큰 숫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우려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후순식과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틀간 당 전략과 입법 과제를 논의한 뒤 내일 1호 민생법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최상병 특감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한동훈 특감법 등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첫날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22대 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